성경과 과학 6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월대와 꿀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뒤돌아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벌떼와 꿀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손이 딤낫에서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고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신부감을 찾기를 종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딤낫에서 본 여자와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손의 부모님도 자식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딤낫으로 내려갔습니다. 딤낫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이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은 여자를 취하려고 가다가 포도원에서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꿀을 먹었습니다. 결혼식에 삼손은 수수께끼를 풀게 하였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푼 자가 있었으니 삼손의 암송아지를 박가리한 자들이 풀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는 먹을 것이 나왔으니 사자의 몸에서 먹을 것이 나왔고 그 강한 사자의 몸에 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중차대한 일을 암송아지가 잘 풀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온 벌떼와 꿀에 관하여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국이 세워진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한 곳을 보시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삭막한 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정세에 가장 위험한 화약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지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명까지 지어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에서 국가명으로 된 것은 우연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투쟁하심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처가살이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얍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후에 이 이름이 이스라엘 종명으로 불려지다가 국가명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 시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함락당하고 그 후에 유대인은 자기 나라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슬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주후 1948년 옛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란 국호를 가지고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1818년 동안 나라 땅 없는 백성들의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피압박을 받았던 것에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찾던 그 땅을 사모한 것은 1800년이 지나도 그곳을 동경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루어 주신 곳, 야곱에게 축복의 이름으로 주신 것을 찾기 위하여 1878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 말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외치었습니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라고 했으니 1878년 동안 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야만 했고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값을 그들이 1878년 동안이나 당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사모하는 열심은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삼손이 사자의 사체에서 먹는 꿀에 대하여 조명하려다가 곁길로 나갔던 것을 이제 돌아옵니다. 꿀 하게 되면 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꿀을 생산한다고 하여 꿀벌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강원도 춘천시 사범면에서 목회를 할 때 생각이 납니다. 농촌 목회를 하는 저에게 꿀벌 농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김용겸 장로님께서 꿀벌 농사를 하셨습니다. 그 꿀벌 농사에서 11조를 꿀벌 한 통을 내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저는 잘 농사를 하여 수입은 교회로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1조로 내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교회 수입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꿀벌 농사는 모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일이 장로님께 물어보면서 실습을 통하여 꿀벌 농사를 배웠습니다. 그 한 통이 여섯 통이 되었습니다. 한 해 겨울을 지나는데 월동 준비를 잘 한다고 하였는데 세 통이 동사여 죽은 벌 사체만 가득하였습니다. 겨울을 겨우 살아남은 세 통으로 시작된 그해 봄에 아카시아 꿀도 따면서
꿀벌 농사가 재미있게 여덟 통으로 번식하였습니다. 이때 꿀벌들이 생태와 그 하는 일의 모습과 여왕이 하는 일, 숯벌, 일벌 등등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꿀벌은 수많은 육각형 방들이 있는 벌집을 건설하여 군단을 이루어 생활합니다. 한 군단은 불임성인 대다수 일벌과 나머지 생식벌들, 즉 숯벌, 그리고 유일하게 알을 낳을 수 있는 개체인 여왕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류가 꿀벌을 사육한 것은 5000년 이전으로 추정합니다. 이집트의 인주나 왕의 무덤에서도 발견되며 성경 기록에도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 전부터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중국으로부터 동양종 꿀벌을 수입해 양봉이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양봉은 독일인 선교사에 의하여 이탈리아종 양봉 꿀벌이 들어와 시작된 것입니다. 꿀벌은 벌꿀,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꽃가루, 밀랍, 봉독 등의 다양한 양봉 생산물을 제공하며 꽃꿀 수집 과정에서 화분, 매개, 작용을 통하여 식물이 가루바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꿀벌은 계급사회를 형성하며 생활하는데 일벌이 먹이가 있는 곳을 팔자 모양으로 춤을 알려주면서 공유할 만큼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입니다. 여왕벌은 숯벌과의 번식을 통해 대를 잇는데 할 일이 끝난 숯벌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추방당하거나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여왕벌이 알을 낳아서 애벌레가 부화되면 일벌은 여왕벌이 될 벌에게만 로얄 젤리를 먹여서 다음 대를 준비합니다. 만약 여왕벌이 두 마리이거나 식구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분봉왕이라고 하여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는 권력투쟁을 위하여 분열을 하게 되면 공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분봉한 벌들이 그 군단에서 뛰어 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꿀벌을 민주적 절차로 새 집을 선택합니다. 로얄젤리 왕젖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또는 왕유, 꿀벌 유충의 영양 섭취에 사용하는 꿀벌의 분비물입니다. 로얄젤리는 젊은 일벌의 머리 부분에 있는 인두선에서 분비되며 일벌이 될 애벌레를 포함한 집단 내 모든 애벌레에게 먹이로 제공합니다. 만일 일벌들은 여왕벌이 필요하게 되면 선택한 애벌레에게 생후 첫 4일간 오로지 로얄젤리만 그것으로 대량으로 공급합니다. 이렇게 초기에 집중적으로 영양 공급을 하면 그 애벌레는 알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난소를 포함한 여왕벌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여왕벌이 될 애벌레 및 여왕벌만이 로얄젤리를 먹는다는 잘못된 상식도 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모든 애벌레가
로얄 젤리를 먹으며 여왕벌을 제외한 성충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왕벌은 평생 로얄 젤리만 먹고 사는데 수명이 일벌의 40배나 됩니다. 로얄 젤리는 벌꿀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벌꿀은 꿀벌이 꽃을 밀실에서 빨아내어 축적한 감미료입니다. 단순히 꿀로 줄여 부르며 유여로 복밀, 석청, 석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약으로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벌꿀에 함유된 꽃가루의 영양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벌꿀의 색과 맛은 그것의 원료가 되는 꽃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나무의 싹이나 수액과 같은 식물로부터 수집하는 수지질의 혼합물입니다. 벌꿀과는 다른 것입니다. 꿀벌들은 그 프로폴리스의 벌집의 작은 틈을 메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 틈을 메우고 나면 해로운 미생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꿀벌로부터 채취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인 벌꿀이나 로얄 젤리와는 달리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매우 적습니다. 인위적으로는 증량 또는 합성할 수 없는 귀중품이기도 합니다. 예부터 민간약품이나 강장제로서 세계 각지에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살균성, 항산화성, 항염작용, 항종양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의 역사는 기원전 약 300여 년으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이집트에서 상처 및 염증 치료에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였으며 미라를 만들 때 방부 목적으로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 인간도 멸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은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사라진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꿀벌이 사라지면 꿀만 못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식물이 꿀벌이 날아다 주는 꽃가루로 수정하는 일이 중단된단 말입니다. 사과, 배, 딸기, 자두, 수박, 참외, 고추 등 농작물은 곤충이 꿀가루를 옮겨주어야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꿀벌이 인간이 먹는 작물 가운데 63%가 수분을 돕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 하버드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랜셋에서 꿀벌 등 꽃가루 매체 곤충이 사라지면 매년 142만 명 이상이 숨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과일 생산량이 22.9%, 채소가 16.3%, 견과류가 22.3% 줄면서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필요한 비타민 A, 비타민 B, 염산 공급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꿀벌을 만들어 놓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꿀벌 한 통에는 약 8만 마리의 벌들이 집단 생활을 합니다. 한 마리의 여왕벌이 계속하여 알을 낳게 되면 이것이 부화되어 나오기까지 지극정성을 다하여 키우는 부모벌들이 있습니다. 이 유축을 먹이고 여왕벌이 먹어야 하는 꿀, 즉 로얄 제리를 만들어 놓고 또한 꿀을 물어와서 저장하는 일들을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는 벌들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벌은 꽃을 찾아 날아갑니다. 그곳 속에 있는 꿀을 먹고 날아와 자기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온 것을 꿀 저장고에 놓고 또 갑니다. 벌통 입구에 경비병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 식구가 아닌 자가 오면 싸워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출발하여 꽃을 찾아 나선 벌이 꿀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벌통이 여러 개가 놓여 있어도 이쪽인가 저쪽인가 하면서 맴돌지 아니하고 곧장 자기 집으로 갑니다. 벌통 8개가 있어도 다른 곳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또한 경비병은 8만여 마리의 식구들이 출입하는데 내 식구인지 아닌지를 잘 알고 출입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꿀 1kg을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꿀벌 한 마리가 560만 개의 꽃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아, 정말 부지런합니다. 560만 개라고 했으니 세기도 힘들어집니다. 부지런하게 꿀과 꽃가루를 모아오는 그 벌들은 비 오는 날에도 활동합니다. 벌들은 한가하게 낮잠 자고 휴양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꿀농사가 아니 된다고 하여 탄식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벌이 없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 꽃이 있는가 하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였다고 하여 낙심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생의 삶을 정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벌들은 풍성하게 꿀농사를 하였다고 하여 휴양 가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장고를 더 만들어가면서 저장합니다. 쉬지 아니합니다. 벌은 적을 만나면 어떻게 알렸는지 모르지만 전투병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벌은 한번 공격하고는 그는 죽습니다. 내 한 몸을 바치어 죽더라도 적을 무찌르고 남은 식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허벅지에 벌에게 쏘인 그는 이렇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쏜 그 벌은 그대로 침이 빠져 그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나는 내 한 목숨을 바치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꿀벌을 통하여 나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